자, 오늘도 멋지게 코트 위에 띵자 출발합니다. TV 앞으로 모여 모여 빨리 모이라고. 자, 올라갑니다. 그렇죠. 고혜림의 페이크 페인트 나왔는데 그렇죠. 아,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하이파이브를 왜 머리를 해야 하니? 고혜림의 머리 쳤어. 어,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에 스파이크 했어. 어, 나 병원 좀 잠깐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자, 경기장을 찾은 무뚝뚝한 그래 어나이의 아빠인데, 하지만 어나이가 득점하자 아빠의 본분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아빠의 모습 아니겠니? 사랑스러운 딸바보 아빠를 표시해. 어차피 나는 이긴다. My father is the best. 요스반의 강력한 스파이크. 오, 공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렇죠.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머리 헤드로 블로킹을 했네. 그렇죠. 어, 머리 말 그대로 코트 위에 띵한 장면이네요. 엄살은 집중하라고 집중해. 아, 감독님 근데 너무 어지러워요. 제가 지금 아우 눈만도 이슈가 땀한데요. 자, 하베디의 스파이크인데 부용찬. 야, 이름이 부용찬 아니겠니? 그래서 부용 날았다. 부용찬 날아올랐다. 슈퍼 디그를 보여주는 거지. 이런 건 아주 칭찬합니다. 칭찬해. 또 한번 아가메제 스파이크인데 이번에도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 이번에도 야! 와, 이번에도 날았다 부용찬. 하지만 말이죠, 몸이 재산인 선수들인데 그래도 몸은 좀 살이세요. 다치면 어떡해. 다치면 큰일 나잖아. 안돼 조심. 요즘 모두가 주목하는 이 선수 바로 정지석 선수 되겠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무려 84%래. 와, 다들 뭐야,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니야? 기본이지 뭐. 자, 득점에 기뻐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 딴딴딴따단따라라라랑. 그렇죠.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거야. 파들의 공격 들어가는데 라인이 아웃됐나요? 라인 넘어서 아웃돼. 공격 실패한 속상한 파다르. 아유, 떼찌 너 때문이야. 바닥 떼찌 미워. 나 파다르라고, 파다르. 정경의 공격 리시브하는 이재영. 그렇지, 이재영. 근데 순간 뭘 하신 것 같은데? 뭘 한 거지? 어? 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뭐 한 거야? 수비하다 갑자기 보시면은 V자를 그리죠. 나야 세레머니 장인 이재영 선수 아니겠니?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재영 선수 리액션 3종 세트 보겠습니다. 리액션 참 좋아요. 다음 주에 어떤 코트에 띵짝 다음 주에 만나요.